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폐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저는 성서연구원 선교회 대전지부 간사 이웅룡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과 묵상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며 올바른 방향과 판단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새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호세아는 왜 제사장, 지도자를 향해 심판을 말하고 그들이 덫 그물을 놓았다고 표현했을까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며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백성과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서 깊은 신앙 역사의 장소인 미스바와 다볼에 덫과 그물을 놓아 부정한 제사와 사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죄악을 비판하며 에브라임의 추락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비록 양과 소를 드리며 제사를 드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지 않으실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다고 전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조를 지키지 않았고 사생아를 낳았다고 통렬히 비판합니다. 또 기브아, 라마, 베다웬 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합니다. 이 지역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이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인지 확인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인 것은 확실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 옷을 망가뜨리는 좀과 사람 몸을 썩게 하는 병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신의 좀과 병을 깨닫지만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분노하며 그들에게 사자처럼 달려들어 모두 빼앗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다시는 돌보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는 백성에게 덫과 그물을 놓고 혼합제의를 벌이며 반대자를 처단하는 일에만 온통 힘씁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나게 하시고 두 나라가 고통을 당하며 힘을 점차 잃게 만드십니다. 그럼에도 두 나라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강대국 아시리아를 향하며 사람의 방도를 모색합니다. 지도자가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직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바른 방향과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의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